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효성 OMB를 한번 볼 텐데요. 효성 OMB 역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거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식량 우려는 지속되지만 테마는 이미 많이 반영돼서 올라간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오늘 효성 OMB 멈출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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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량 가격, 오늘도 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도 지금 뭐 200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관련 종목들이 계속 급등세가 나오는데 효성 OMB 어제 뭐 계속 올라왔지만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정 팀장님이?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데 또 제가 먼저 해야 되네요. 네, 언제나 먼저 해주시면 네. 됩니다. 근데 그 물론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카고 상품 거래소라든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밀 가격은 선물 가격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투기적 포지션이 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추가 상승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급락하게 되면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밀 가격뿐만 아니라 식량 가격,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 29%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그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미라든지 아르헨티나 곡창지대에서 세계 3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투기 세력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분간 식량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또 주식시장은 또 얼마만큼 또 테마를 반영할 것인가 뭐 요게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을 확대를 해야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또 가격이 또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량은 죄송합니다. 그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료를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생육 촉진이라든지 그 작물 뿌리 진장 그러니까 생산량 증대가 아니라 그 작황이라 그래가지고 질적인 부분을 케어해주는 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뭐 밀이라든지 식량을 생산했는데 이게 그 하품종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종으로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기질 비료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요소 비료가 저는 좀 더 수혜가 있다라고 굳이 사료 비료를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소 비료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효성 OMB 관련된 사례주다 보니까 네. 급등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의 어떤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침이 계속 나와서 좀 잠시만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짧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한번 효성 OMB를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네. 고평가로 보고 조정받았다가 좀 또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테마 성격으로 바라보는 게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밖에 안 올라가니까요. 네. 네, 시장이 또 위축돼 있다 보니까 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런 네.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팀장님이 기침을 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게 약간 화학비료 관련된 쪽은 맞다. 하지만 지금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약간 유기질 비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뭐 지난번에도 봤듯이 뭐 깻묵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퇴비를 활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들보다는 지금 화학 기반에 나올 수 있는 요소수 얘기도 잠깐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적합한 비료 관련된 종목은 남해화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종목은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실적만 보게 돼도
2019년도부터 수익성이 부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성수기죠. 국내에는 성수기인 관점 쪽에서 도래하는 부분들과 함께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순이익이 23억 반기 결산이다 보니까 23억 정도로 확정이 됐는데 네. 실적이 정체나 뭐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데 이를 통해서 시총이 뭐 1000억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비싸지는 구간까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뉴스 하나에 따라서 등락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해야겠지만 기조적으로 어떤 에그플레이션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데 네. 그에 따라서 만약에 비료 관련된 쪽에서 종목을 찾으라. 그렇게 되면 남의학이 제일 탑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대안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걸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효성 OMB는 두 분 모두 좀 이 테마성으로 좀 많이 너무 올라온 경향이 있다라는 네.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괴를 그 안에서의 흐름을 잘 살펴봤을 때는 효성 OMB보다는 다른 비료나 다른 식량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좋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